이번 시간에는 유물 한번 보세요. 자, 수험자의 위상입니다. 자, 먼저 지급제 받은 재료의 이상 유무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재료는 감독위원회 조치를 받습니다. 단, 시험 중에는 재지급이 교환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면 책상 위에 이런 합판 하나, 무슨 말이죠? 합판 하나, 그 다음에 사포지 세 장, 모눈 종이, 모눈 트레시인지, 이렇게 종이 하나, 사포 종이 세 장, 그 다음에 합판. 만약 합판이 많이 울었어. 그럼 바꿔달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합판이 많이 굽어져 있으면. 자, 두 번째, 가제 1의 연마 작업이 끝나면 재료 합판의 일부분에 비번호를 기입해 작업합니다. 자, 가제 1. 자, 여러분들 가제 1이 끝나면 이 합판에다가 가제 1의 연마 작업, 가제 1의 연마 작업이 싹 끝나면 여기 모서리에 여러분들 비밀번호, 그 비번호를 받습니다. 등번호. 그게 뭐 18번 또는 몇 번 이렇게 기입을 하는 겁니다. 3번. 도면에 주어진 요구사항에 맞게 각 공정별로 작업 공정이 보이도록 작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감독관이 와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4번 조색 작업은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조색 견본 직업 재료 중에서 세 가지 색, 원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걸 가지고 세 가지 이상 배합을 합니다. 거기에 색깔을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쉽습니다. 몇 번 연습하면. 모든 도장 작업은 재작업을 하였으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할 때 페인트가 못이라면 된다든 안 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시라고요. 지급된 재료 이외에 타인의 도료, 공구 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도료,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이 색깔 만드는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기계 공구 등은 지정된 품목 이외의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기계 공구는 사실 사용할 거 없습니다. 드라이기 정도, 날씨가 어두울 때, 그 다음에 도장 순서를 지키며 도장 과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업을 한다. 여기서 도장 과정이라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정 순서대로.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재료의 경제성 평가가 있으니 도료는 손실 없도록 필요한 양만 사용합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약간 종이컵에 반 이상 3분의 2 정도. 자, 도장은 일정한 도막 두께 평활도 등이 유지되도록 하여 붓자국, 얼룩, 주름, 흐름 등의 도장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잡는다. 자, 물이 너무 많다 그럼 흘러들이겠죠. 근데 너무 물이 없다 뻑뻑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 미술 시간에 붓이 잘 가게끔 물만 살짝, 하지만 유성할 때는 신나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퍼티 작업은 나중에 시설 때 했습니다. 바닥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두께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퍼티라는 게 뭘 얘기한다 했어요? 이 합판에 좀 지저분한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근데 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으로 어느 정도 다 덮이도록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너무 얇게도 하지 말고 너무 두껍게도 하지 말고. 너무 두껍게 하면 마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퍼티면 건조 작업이 끝나면 퍼티 작업에 중간 채점을 받고 작업을 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와서 감독관님이 채점을 합니다. 퍼티 작업을 제외한 정공정은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스킹 테이프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내가 여기다가 다 했어요. 사포를 다 칠했어요. 맞죠? 근데 1번 면은 다 했는데 2번 면 안쪽에는 뭘 한다 했어요? 퍼티를 했죠. 그럼 퍼티가 1번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스팅 테이프 또는 청 테이프, 유리 테이프를 여기다가 바릅니다. 왜? 바르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도 나중에 떼면은 안 넘어가겠죠. 하지만 나머지에는 절대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도 마음대로 칠해도 안 넘어가잖아. 그게 아니라 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리라고 마스킹 테이프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단, 가제 3의 모눈 트레시인지 고정 작업에만 사용하는, 여기에 글자를 비치는 종이를 붙일 때는 테이프를 고정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작업 진행 중에 작업장의 청결을 위해서 폐기물로 지정된 곳을 폐기하도록 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모든 작업이 끝나면 작품과 모눈 트레시인지 연마지 등을 지정자세. 연마지를 왜 줬을까요? 왜 낼까요? 연마를 했는지 아닌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시험 중 시설의 손상 및 망실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을 깨끗이 세정하여 두고 주변을 정리 정돈한다. 모든 작업은 안전수칙에 따라서 작업해야 되며 반드시 적합한 보호를 착용하고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한 후에 작업을 한다. 자, 시험 중 작업 내용을 감독위가 채점을 실시하오니 채점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격 오작과 실격은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에 계속 작업 여부는 수험자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어디서 실격을 당하냐. 자, 1페이지 보세요. 3번입니다. 연마. 3번에만 퍼티를 다 칠했죠. 2번까지. 3번. 안쪽에만 사포를 치야 되는데, 사포가 2번에 넘어가는 순간, 땡. 얼마 돈이 아까워. 근데 그 친구는 더 열심히 연습하고 싶겠지. 어차피 싶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겠지. 그래서 본인이 실격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연습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시험은 더 쉬워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험자 위상입니다. 자, 1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이 제외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권. 수험자 본인이 수험 도중에 기권,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실격. 다른 사람의 공구를 빌려 여러분들에게 붓을 선생님이 나눠줄 거예요. 많이 놔줍니다. 쓰다가 또 씻어서 또 쓰다가 또 씻어서 이렇게 쓰고요. 다른 도료 페인트를 훔쳐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요구한 도장에서 초과 미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번 칠했는데 한 번밖에 안 칠했다. 두 번째 세 번 칠했다. 안 됩니다. 퍼티 작업 외에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 하면 안 되겠죠. 실격이에요. 그냥 아웃이에요. 작업 중 잘못된 부분에 복원 작업. 여러분들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 국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 색이 여기 따라 들여서 이게 흘러내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빨리 닦고 이 색깔을 덮치를 하려고 해요. 하지 마세요. 감점만 받으면 괜히 터치를 했다가 실격당합니다. 자, 지급된 재료 외에 재료를 사용. 재료는 여기서 앞에 다 주어집니다. 자, 시험 중 이동, 조색 작업 등의 붙일 작업이 아닌 사유로 도료 등에 흘린 부분의 선이 자, 5에서 100mm 이상이거나 15에서 10mm 이상인 군데 이상. 자, 이렇게 흘린 게 총 개수의 크기가 이렇게 있을 경우. 자, 시험 도중에 흘렸다. 이것만큼 흘렸다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긴장하셔야 돼요. 더 추가하면 안 됩니다. 8번. 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자신의 및 타인의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감독위원회 합의에 판단할 경우. 말 그대로 여기서 잠깐 한 4시간 내로 담배 피우러 나가서 바로 실격이에요. 왜? 여기는 하기류. 맞죠? 신나라.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미완성. 시험 시간 6시간 안에 못할 경우에 미완성. 오작. 오작은 색깔이 다른다든지. 이거는 감독위원회 인정하는 경우. 자, 문제의 도면 치수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상인 경우 자료 들고 다닙니다. 이 부분 한번 꼭 읽어봐주세요. 과제 3. 오차 기준은 문자의 배치 크기에는 적용하되 문자 도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문자의 전반적인 배치 및 명확성 등을 평가한다. 문자 135에 100 이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고요. 과제 5. 오차 기준은 그라데이션 작업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도면상의 가로와 세로의 3분의 1 등간격을 시각적으로 크게 벗어날 경우 합의하에 주어진 도면 상위 기능도가 지극히 불량 등으로 채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이걸 3등분 정확해라는 뜻이에요. 자, 3번. 주요지 도면과 상이하게 완전 다르게 하는 거. 그라데이션이 거꾸로 했다. 제조사의 제품의 외관 및 기능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건축 도장 작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다고 말 그대로 이런데 많이 튀어나가고 지저분하고 걸작 엉망이고 그럴 경우에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부정행위 절대 하시면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험자 유의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